안녕하세요. 영풍스윙 에이미즈 호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유진이 언니, 웰컴 웰컴. 제 이름은 정유진이고요. 저는 골프 핸디는 보기 플레이어 정도? 그리고 구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에이미랑 예전에 한번 같이 레슨 했었고 열심히 했었죠. 네,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SOS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드라이버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드라이버가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가보면 이제 가다만 느낌? 그래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비거리만 문제고 방향성은? 방향성 괜찮은 괜찮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그럼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한번 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고고.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오케이. 약간 이쪽으로 무너지네. 이쪽으로, 그지? 여기 이제 캐스팅 다 풀리고 체중 이동이 너무 일찍 일어나네. 그래서 어플로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리가 짧네. 웨이쉬프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네. 스윙 플레인 손 시작한데 힙 시작한데 머리 시작한데 좀 언더 더 플레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때 헤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손 위치는 좋은데 조금 인사이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깨가 조금 level to the ground. 많이 안 돌은 거야 사실.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봐봐요. 셋업할 때 이제 그냥 오버뷰를 먼저 줄게. 약간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려져 오케이. 있어요. 더 서. 맞아. 그래서 살짝 이렇게만 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높아지면 조금 더 숙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많이 안 숙여도 되니까 무릎만 펴는 거. 그러고 나서 백스윙 할 때 약간 왼쪽 사이드가 무너지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갔어요. 약간 not bad. 그거는 아마도 얘가 쭉 돌아야지 얘가 똑바로 빠지는데 어깨가 쭉 돌아야 되는데 조금 덜 도니까 얘가 손이 이렇게 도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좀 몸에 배어있는 동작들이기도 하고 드라이버로 워킹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7번 아이언으로 좀 익혀서 스윙 전체를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릎 살짝 펴고 왼쪽 어깨 좀 낮게 회전하면서 채 조금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는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해주면 돼요. 얘가 낮게 빠지면서 똑바로 빠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 그치 그래서 척추 앵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건 이제 오버뷰고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이제 보통 드라이버 빼고 모든 스윙은 체중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왼발에 한 90% 100% 들어가고 나서 임팩트가 돼요. 그러면 다운 블로우로 찍혀 맞는 어택 앵글이 나오기 때문에 눌러 맞고 손맛도 나고 잘 맞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언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아이언 다운스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아이언처럼 다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찍혀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맞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뿌리지 못하고 살짝 걷어 올리는 느낌이 체중 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업블로우로 행백이 돼서 헤드가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이 맞아야지 페이스도 스퀘어업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백스핀도 좀 줄고 또 내가 이렇게 걷어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세게 던져 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체중 이동이 아니고 행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그러면 행백은 오히려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약간 행잉백해서 체중 이동을 딜레이를 시켜주고 최저점 뒤에 찍고 던져 치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행백.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행백을 하려면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어깨 넓이보다 넓게.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도 좀 같이 없애게 약간 비스막이 하늘 보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 오른손으로 꾹 회전을 할 때 여기 왜 오른발 앞꿈치에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오히려. 눌러줄 거예요. 그럼 이 오른손 바닥으로 꼭 행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니시 때 이렇게 정면 보기. 봐보세요. 오. 넓게 잡고 셋업 해주세요. 네. 물 좀만 덜. 네.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왼쪽 어깨 회전 힘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달라요? 여기 꼬이죠? 맞아. 그리고 나서 오른손바닥 누르는 힘으로 꾹 누를 거예요. 더 낮아지지 말고 이렇게 꽉 눌렀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치고 딱 이렇게 체중 이동을 마무리는 해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오케이 세 가지예요 해주세요 오케이 mm-hmm. One more 아이고 Yes Good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네. 저쪽 가서 봐주세요 지금 언니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올 때 봐봐 힙스 핀아웃이 된 거고 역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힘은 똑같이 단단하게 두 대? 다르죠? 앵글이 이렇게 누른 것과 여기 힘 들어간 것과 달라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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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렇게 누르고 네. Try 오케이 뭔가? 네, 다시 매뉴얼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잡아보세요. 백스윙 좋아요. 쫙 들어갔죠? 여기 힘을 딱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도 힘 들어가고 여기도 힘 들어가고 좋아요. 오, good. Yes. 달라요? 회전은 하는데 눌러주는 것뿐. 어, 좋다. 회전을 원래랑 똑같이 하는데 오른발에 힘 넣는 것뿐이에요. 봐봐, 봐봐, 내가 해줄게. 백스윙. 그래서 이렇게 오른발에 힘 넣는 것과 이렇게 넣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힙 동작이 그러면 아연하고 똑같은데 힘만 눌러준 거. 이거를 이렇게 빼서 누른 게 아니고. 그러면 길게 잡고 한번 해볼까요, 연습 스윙? 오, 괜찮아. 좋아요. 어때요? 어. 상체 힘 많이 빠졌다. 어. 거의... 약간 점핑 하면서 어깨 힘이 확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아래로 스쿼트 다운 하면서 상체 힘이 착 빠지는 느낌이에요. 어떠셨나요? 땀이 났어요. 땀이 나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좀 더 가볍게 맞고 더 멀리 갈 것 같은 느낌? 더 멀리 가고. 드라이버가 아이언처럼 체중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블로우를 찍혀 맞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 당겨 올리는 동작 때문에 상체 힘이 들어갔고 그럼 헤드 스피드가 느려지니까 짧게 나간 거죠. 그래서 횡백을 만들어 주려고 오른발을 눌렀는데 여기 다리 힘을 잡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리액션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 바깥쪽도 잡고 오른발 앞꿈치도 눌러서 꽉 임팩트 때 양쪽 다 발 힘을 단단하게 줬더니 네. 우린 하진 않았는데 상체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채는 게 아니고 맞아. 좀 촥 날아가는 던지는 모양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공 맞는 소리도 훨씬 묵직했고 약간 스쿼트 다운 하는 느낌으로 양발 다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휙 빼지 말고 또 바꿨어요. 근데 네. 이해는 한 것 같으니까 그죠? 네. 근데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좀 더 연습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많이 하고 네. 또 다음에 또 점검을 하도록 해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함께 골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유진이 언니처럼 비슷한 성향의 스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같이 같은 연습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